자, 일단 3쿼터 다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요. 그렇죠. 3쿼터 다시 한번 재정비를 두 팀 해야겠죠. 외국인 선수 두 명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3쿼터 지역 방어수네요. 네, 스트리트 지역 방어인데요. 대부분의 구단들 보게 되면요, 3쿼터 때 외국인 두 명으로 왔을 때 지역 방어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거의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양동근 열렸고요. 우중간에서 3포인트 본인이 알아요 안 들어갈지요. 리바운드에서 다시 나옵니다. 함지훈, 헤라클라크, 양동근 뱅크샷 성공. 이건 뭐 잘한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해요. 저 발표에서 슛 던지는 슛이 중심이 앞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슛인데 말이죠. 가드들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가면서 45도나 중강에서 바로 점프 슛하는 거. 그렇죠. 뱅크샷 성공합니다. 임동섭, 삼성 임동섭이 오늘 첫 득점이란 말이에요. 예. 자, 임동 선수의 외곽 플레이도 좀 나와줘야 되죠. 양팀보다 오늘은 외곽은 약간 주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동근 골밑 성공합니다. 바스켓 카운트. 양동근이 채려줬어요. 숟가락 젓가락 다 놔둔 상태에서 빅터에게 그대로 빅터는 들기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2쿼터 초반에 1쿼터 후반부터 말이죠. 양동근 선수의 맨투맨으로서 박재현 선수가 잘해줬고 그 이후 초반과 이후는 지금은 존 디펜스를 하면서 양동근 선수가 수비 어떤 그 걸림없이 부딪힘 없이 말이죠. 자유자재로 지금 본인의 득점과 패스를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이 파울로 김준일이 개인 파울 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부분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이 김준일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3쿼터 시작하자마자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약점으로밖에는 지금 네, 삼성에서는 네. 악재입니다. 빅터의 3점 플레이였고요. 굳이 못하는 지역 방어예요. 하워드 사이드 던집니다. 하워드 2점. 그렇죠. 이제 하워드 선수가 이렇게 드리블 많이 하는 것보다는 타이밍이 좋을 때 잡자마자 바로바로 슈타이밍, 제타이밍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삼성으로서는 본인이나 개인으로나 팀으로나 소득이 더 많아요. 골 많이 끌지 말고요. 그렇죠. 양동근 빅터 공격 시간 4초. 클라크 떨리서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장민국이 수비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김준일이나 라틀리프가 수비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원 라틀리프 윤태영 정면 노마크 소관. 참 라틀리프 선수도 본인이 할 역할과 또 욕심내지 않고 팀 동료를 살리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분명히 라틀리프가 한 중간 정도 지점에서 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두 명이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 문태영이 그런 공간을 잘 찾아 들어왔습니다. 함지훈 아이라클라크 3포인트. 두 개째네요. 그렇죠. 아이라클라크 선수의 외곽파 이진 선수인데 평상시 많이 던지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던질 템이란 말이죠. 예. 손끝이 보면 매서운데요. 메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빅터가 잡아냈습니다. 4대2 아웃나마 상황. 전준범 오른쪽 함지훈 중앙. 함지훈에게 줬고요. 함지훈 섰다가 골밑 성공합니다. 자, 이때 모비스가 달아나는데요. 12점 차 벌어지니까 서울 삼성의 약간 타임. 자, 이상민 감독이 웬만하면 이 슈트를 벗지 않거든요. 오늘 뭔가 의지를 확실히 다 찍어 나왔는데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경기력 삼성으로서는 많이 아쉬울 겁니다. 양팀 모두 다 지역 방어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앞전에서 풀어주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모비스에서는 그 역할을 지금 양동근 한준 두 선수가 해주고 있고 삼성이 약간 좀 되지 않고 있고요. 아, 모비스가 최근 5일 동안에 3경기네요. 그러니까 양동근 선수한테 제가 경기 전에 물어봤듯이 없을 땐 없고 많을 땐 많다고 하는 최근에 많은 경기력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도 평균 30대 초중반에서 클라크 선수 41세인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뛰어주고 클라크 선수도 22분까지 아. 클라크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허물도 많고 볼 잡았을 때 움직임이 좋지 않길래 제가 경기 전에 물어봤어요. 함지훈과 양동근 선수에게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양동근 선수가 형이 41살로 농구해봐요. 그렇게 잘 되겠나? 약간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아, 양동근 선수도 최근에 보면 벌써 매일 뭐 엄살이긴 하지만 제가 네. 다 압니다. 왕체력이거든요. 예. 네. 아마 양동근 선수 라면 한 두 그릇 먹으면 40.19 다 뛸 거예요. 그만큼 체력 좋은 선수인데 본인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41세인 클라크 선수가 20분 넘게 뛴다고 해볼 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예. 예. 클라크가 그래도 평균 득점이 14.6점 거의 매 경기 15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크 선수와 또 비트 선수의 역할 분명히 장단점에다 있는 선수인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양동우 선수와 또 함진 선수를 필두로 해서 살려주니까요. 중심이 이 3명, 4명 선수가 하면서 거기 조직력까지 갖춰진 모비스란 말이죠. 그걸 또 이제 조련을 한 게 유재학 감독이고요. 유재학 감독이 지금은 특별히 주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죠. 그만큼 선수의 양동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이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 네. 시스템이. 하워드의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10점 차. 서울산업 개인방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지금 수비의 변화는 아주 잘 바꿨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라 클라크 송창구가 수비하는데요. 뚫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클라크 선수의 외곽과 특히 인사이드는 굉장히 저돌 쪽인데 이럴 때는 좀 뭐 더블팀이라든지 아니면 로테이션 수비라든지 말이죠. 자,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클라크가 나와서 지역방어예요. 그렇습니다. 골 밑으로 올려줄까요? 송창구 바깥 빼줬습니다. 임동석 45도에서 3포인트! 삼성이 오늘 첫 번째 3점슛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4개째 만에 하나 터졌는데 결국은 이런 3점 하나가 힘들 때 빗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볼 놓쳤는데요? 함진 다시 잡아냈고요. 골미! 함진 라틀리프 있는데 못 올라가죠. 양정근 양동근이 마무리해야 돼요. 지금은 공격차 파울이에요. 아, 지금 클라크 선수의 파울이네요. 스크린 해주는 과정에서 파울 나왔습니다. 그렇죠. 파울은 돼서 삼성원으로서는 다행이지만 지금 만약에 보시면 오펜스 파울이 안 됐을 때에는 지금 클라크 선수 수비인 지스턴의 수비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거 3점 얻어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수비 끝까지 해줘야 돼요. 양 팀 다 맨투맨으로 수비 바꿨죠? 못해요. 떨어뜨려 놓고 문태영 성공합니다. 자, 문태영 선수의 저런 면이 이제 진가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 선수가 막아도 어떤 탄력과 스피드 말이죠. 그럼 문태영 타점이 너무 높아요. 네.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에 수비수 하나 정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양정근 앤드레 돌파할 하우드 파울. 하워드 첫 번째 파울, 삼성은 팀파울 두 개째입니다. 자, 문세영 보시죠. 자, 이제 빅터 앞에 두고 타점 올라가는데 문태영 올라가서도 한참 있다가 다른 선수들보다 상당히 머리 위에서 한 30cm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태영 선수가 3점을 많이 못 던지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슛 셀렉션이 슛 자체가 워낙 짧고 슛이 워낙 그 뭐랄까요 멈춰서 던지는 슛이고 슛이 좀 굉장히 또 높아요. 네. 타점이 그러다 보니까 3점은 어렵지만 2점에서는 굉장히 더 오히려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오! 위험해요. 송창구의 파울. 아 지금은 글쎄요 다행이네요. 벌떡 일어나는데 잘못하면 크게 다칠 뻔했죠. 저 지금 수비하고 송창구 선수 괜찮아 다행인데 수비하는 선수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점프 뛰었다가 내려오는 공격자도 잘못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회칸 이후에 저 보시죠. 발이 네. 상대 등이나 허리를 타고 좀 넘어가고 다리가 저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큰일 나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머리나 뭐 어깨, 등, 그렇죠. 네, 가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행이라고 저 천만다행이에요. 네. 아이라 클라크 두 번째 투 두 번째 성공합니다. 라틀리프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전준범
양동근 투맨 게임 아이라 클라크 올라가면서 반대편 받고요.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대현 리바운드 또 뺏기는데요. 오히려 이제 모비스가 리바운드를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자체가 흐름도 좋고 전체적인 코트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리바운드 잡는 횟수도 많아지고 있죠. 전대 넣었고요. 클라크 찰떡크 3쿼터를 아이라 클라크가 지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클라크와 빅터 선수가 있는 모비스가 하워드와 라틀리프 선수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 맞대기라서 우위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요. 라틀리프 3쿼터에 득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현 임동섭 하워드가 지금 얼굴 쪽에 충돌이 있었나요? 다행히나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비스가 뭐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오늘 지난 두 경기 KDC와 또 LGB전 평균 17개, 19개의 턴오버인데 오늘은 지금 3쿼터까지 현재 턴오버가 3개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 턴오버 실책 부분에서는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삼성도 지금 턴오버는 4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굉장히 알차요. 점수는 8점 차. 에라 클라크 송창모의 파울. 그래서 지금 송창모 선수가 3분 35초에 이제 파울 팀 파울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삼성에서 김준일 선수가 3쿼터 초반에 파울 4개 걸린 게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준범 사이드. 자, 이제 모비스가 만약에 전준범이 여기서 터지게 된다 그러면은 모비스로서는 경기 풀기 쉽죠. 자, 모비스가 뭔가 이제 퍼즐이 3쿼터 들어서면서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죠? 팀 색깔도 나오고요. 라틀리프에게 볼에 투입이 안 되네요. 이제 갔어요. 클라크 손 맞았는데요. 네, 지금 파울이에요. 아이라 클라크의 파울. 자, 결국 이제 아무래도 송창모 선수도 볼 밑에서 묵직하게 지켜주는 선수이긴 하나 역시 김준일 선수가 있을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라틀리프와 문택희 선수에게 조금 더 수비가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부담이 오히려 더 공격에서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좋대요. 반대편은 하워드 우측 사이드에 있어요. 정확합니다. 하워드도 좋아요. 지금요. 슛이 없는 선수는 아니라고요. 아, 좋아요. 지금 처럼 나오는 공 가지고 순간적으로 짧은 농구 하거나 지금은 드리블하는 경우가 지금 3쿼터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3쿼터에 야투가 3개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우전현이 얘기했던 그런 야투예요. 그렇습니다. 석공자씨 라클리프. 그렇죠. 서울 삼성이 이런 실질적으로 알찬 내용과 이런 수비 하나가 또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비스가 오랜만에 지금 턴오버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빅터 쪽 바로 더블팀 반대편으로 돌아갔고요. 위치는 돌아가야죠. 양동근 열렸어요. 노마크 3포인트 성공하면서 달아나네요. 자, 서울 삼성이 지금 더블팀까지 좋았어요. 하지만 이 끈진 길과 응집력이 제가 없다는 것이 맞아도 수비수가 앞에까지 가서 저지를 하면서 맞는 거와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거의 무방 상태였어요. 복잡한 스크린 걸어줬고요. 하워드 어렵습니다. 커딘하는 선수가 없어요. 공격권 아직 삼성입니다. 공격 시간은 9초 남았고요. 63대 54 9점 차. 노태현 뜨는데요. 파울만 얻어냈습니다. 천대의 파울. 노태영 선수가 본인보다 크거나 힘 좋은 선수를 맞이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미들 라인에서는 수비가 있어도 마음 놓고 저렇게 파울을 만들어낼 수 있죠. 아마도 그 노태영 선수 수비하는 것에 대한 유작권 되게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삼성 여기서 벌어지면 안 되고 어쨌든까지 글쎄 5점 정도에서 계속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돼야 됩니다. 노태현 사이트 주행 모드 성공.
문태영도 오늘 두 자리 승점 성공했고요. 앞서고 있는 오일세븐기어 전중반 공격도 넘어왔고요. 들어가네 나이락 클라펜 문태영의 파울. 그러니까 모비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잘하잖아요. 그 지금은 순간적으로 예. 주고 보시죠. 클라크에게 주고 다시 클라크가 골 밑에 대시하면서 쉬운 덩크를 만들어내면서 파울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이제 열심히 달리는 동거란 말이죠. 그 모비 그 서울 삼성스러운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도 전진범이 오른쪽 갔을 때 서울 삼성의 수비 세 명의 선수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몰려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몰려 있고 사인 디펜스 볼 쪽에 따라서 수비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은 틈을 네. 클라크 선수와 전진범 선수가 합작품으로 만들어냈네요. 아이라 클라크 자유축 하나만 성공했습니다. 라트리프 리바운드 빠르게 갑니다. 하원 지그재그 하원 석권선언 하워드 좋아요. 자, 하워드는 이 정도만 해줘도 팀에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3쿼터도 1분 35초 남았습니다. 커스버 빅터 양덕은 빅터가 나오고요. 투맨팀 빅터 블록 3점 공격 높이가 있죠. 4대3 하워드 내줬고요. 문태영 뱅크샷 성공 따라가는 서울삼성 4점차. 자 결국은 세트플레이보다는 역시 서울삼성도 활발한 속공이라든지 말이죠 움직임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죠. 아 바스켓 카운트 여기서 또 빅터가 또 하나 내립니다. 송창모의 파울. 자 좀 아쉽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바스켓 카운트 하나 라트리프의 블럭 이후에 서울 삼성의 석공 장면이고요. 승천과 아예 몸을 갖다 대면서 파울 저지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키는 미친 선수가 작지만 힘도 있기 때문에 오른팔로 계속 밀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힘의 역할이 반대로 가면서 그걸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점수 7점차 하원 하원도 쏘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모비스 공격 다시 한번 빅터죠. 올려줬는데요. 이거 패스 미스. 오!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임동석. 자, 거의 완샷 플레이 해야 돼요. 이제 3쿼터 10초. 하워드 올라가는데 파울. 투샷이에요. 지금 슛 동작으로 가져가야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역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좋은 방법은 순간적인 이대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라크도 조금 아쉬운 게 모비스가 팀 파울에 하나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 동작 이전에 끊었더라면 자유투가 아닌데. 그러니까 NBA랑 KBL 농구 가끔 보시면 KBL 농구 조그리 프로농구도 잘 되는 때는 빅맨이 스위치 디펜스가 빨리 나온단 말이죠. 아. 가드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하지만 좀 느슨한 잘 안 되는 수비수를 보면 그 가드들의 스피드를 걱정을 해서 좀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지금같이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쿼터 6분 9초 남았고요. 아직까지 공격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 양동근 양동근 멀리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3쿼터 타임아웃. 자 서울 삼성은 김준 선수의 펄 트러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렇게 잘 따라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모비스가 아직까지는 5점을 앞서고 있는데 아마도 승부는 분명히 4쿼터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삼성 모비스 상대로 22연패 끊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모비스가 23연패를 안기면서 연승 갈 수 있을지 잠시 후 4쿼터에서 뵙겠습니다.